지난 1998년 잠수함 탑재형 국산 중어리 백상어가 탄생된다.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피거였다. 수백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국산 어뢰가 최근 두 차례 5년이 지난 어느 날 해군에서 실시한 실탄 사격 훈련에서 실전 배치된 백상어가 실패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날 밤 국방과학연구소 어뢰 개발팀 연구원들은 비상 소집됐다. 백상어 성능에 대한 세간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고 있었다. 실사할 수 있는 그런 제 젊음의 정열 그리고 나라에 대한 사명감과 충성심으로 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그게 사기의 작물 취급받으니까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백상어 실사격 실패는 당시 개발 중이던 청상어 프로젝트에까지 위기를 몰고 왔다. 해군 측에서는 즉각 청상어의 실탄 사격 시험을 요구해왔다. 전 세계 어뢰 개발사의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실전 상황과 동일한 환경하에서 실사를 해야만이 청상어의 정확한 성능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해군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신형 어뢰 청상어는 백상어 실패의 불신을 딛고 과연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수심 60m 깊이 청상어는 목표물을 찾아 쏜살같이 물속을 헤쳐나간다. 잠시 포장선에서 한 줄기 빛이 하늘로 치솟았다. 명중이었다. 심장이 진짜 묻는 그런 심장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맞고 나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이게 끝났구나 이제는. 단 한 방으로 바다를 제압하는 신형 정어뢰 청상어. 국내 어뢰 개발 30년. 짧은 역사 속에서 일궈낸 값지고 값진 결실이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건 56주년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해 9월 30일 잠수함 잡는 수중무기 경월의 청상어의 개발 성공 뉴스가 전해졌다. 또한 한때 성능 논란을 가져왔던 중월의 백상어 역시 성능 보완을 통해 실탄 사격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우리 해군은 60년대 미 해군이 사용하던 수준의 어뢰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제 최첨단 청상어 개발 성공으로 21세기 우리 해군의 전투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해군 무기체계 개발의 산실, 국방과학연구소 어뢰 개발팀. 90년대 중반 이들은 비밀리에 신형 경어뢰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청상어 프로젝트의 수장이 된 이재명의 연구팀을 이끌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어뢰를 한번 만들어보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 만든 어뢰는 그래도 이제 진짜 좋은 어뢰를 만들어보자는. 무기 개발 선진국들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대잠수함용 경월의 개발에 주력해온 상태. 세계 최고를 꿈꾸기엔 너무나 늦은 출발이었다. 그 무렵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임팩트라는 신형 경월의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써 우리 손으로 독자 개발하는 신형 경월의 청상화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바로 임팩트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의 바람은 청상화 개발에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신형 경월의 청상화는 설계에서 성능 검증까지 컴퓨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루어졌다. 실제와 같은 생생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매번 바다에 나가지 않더라도 육상에서 수중 환경과 같은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천리공의 경우 대충 그 개발 비용이 5천억 내지 1조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대개 1,00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지금 백상을 경우에는 300억, 청상을 경우에는 예산이 소요 예산이 500억, 인력은 거의 인력은 30명 내지 40명 수준.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형 경월의 청상화 몸체를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 수심. 바닷속 깊이 내려갈수록 수압은 강해지기 때문에 가볍고 견고한 어뢰 개발은 필수 조건이었다. 21세기 최첨단 수중무기 청상어는 컴퓨터 속에서 가장 먼저 탄생됐다. 이제는 디지털 모형을 통해서도 그 성능과 형상을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뢰 몸체 제작이 관건이었다. 먼저 전국을 수소문해 적절한 제작 업체를 찾았다. 그러나 경험은 전무한 상태. 과연 경월의와 같은 구조물 제작이 가능할 것인가? 신형 경월의 개발의 최일선은 독도욱이 맡았다. 경월에는 중대 백상어와 달리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자그마한 몸체 안에다가 많은 것을 넣기 위해서는 몸체 그 두께를 작게 해야 되고 또 가볍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얇게 하면서 또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선 처음이자 비밀리에 개발하는 작업이다 보니 어뢰 몸체를 제작할 원자재 확보조차 쉽지 않았다. 원자재의 결함과 가공성의 문제 등으로 몸체 구조물은 원하는 강도까지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초기에 그런 우리가 이제 무기 체계에 적용한다 해가지고 도입을 의뢰했을 때는 거의 다 수출 제한에 걸린다고 보시도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품들은 납품을 잘 해주려고 안 하죠. 원자재 해외 도입은 더 이상 불가능했다. 몸체 제작도 다양한 방법이 적용됐다. 판재를 말아 용접하는 방식이 실패한 후 금형을 떠내는 방식으로 몸체 제작 방법을 변경하고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원하는 대로 몸체가 만들어질 리 만무했다. 제작된 몸체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기술의 어려움보다 경험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초기의 시행착오 속에서 어뢰 몸체 개발의 노하우는 하나 둘씩 쌓여갔다. 그 결과 마침내 가볍고 튼튼한 어뢰 몸체 구조물이 완성됐다. 한편 청상어는 수중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낙하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무기 낙하산 관련 지식은 국내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원들은 기존의 낙하산 특성을 일일이 분석해가며 국내 최초로 낙하산 설계를 시도했다. 청상어용 낙하산을 독자 설계한 후 이들은 작은 양장점을 찾았다. 낙하산 소형 모형 제작을 위해서였다. 국내에 낙하산 실제 크기의 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풍덩 시험 시설이 없는 탓에 10분의 1 크기로 줄인 낙하산 모형이 필요했다. 그러나
모형 시험 결과는 설계와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원들은 실물 크기의 낙하산을 제작해 낙하산이 공중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직접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적잠수함을 표적으로 하는 경어뢰는 수중이 아닌 필기나 초계기에서 발사된다. 그러나 낙하산 설계에 필요한 비행 조건을 얻기 위해선 넘어야 될 산이 많았다.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의 안전이 지적됐다. 만약 낙하산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을 경우 필기마저 착륙에 실패해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안전 점검을 다 마쳤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번 그 가서 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임군님도 타시겠습니까? 그래 묻대요. 그래서 아 그럼 제가 타겠습니다. 시험 총괄을 맡은 독거옥의 총대를 메고 나섰다. 그만큼 실제 운영도 피해서의 낙하산 투하 시험은 철시됐다. 개발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도전. 마침내 시험탄을 장착한 필기가 날아올랐다. 낙하산 검증을 위해서는 공중에서 발사된 시험탄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속도와 자세로 도달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때 산등성이 너머로 필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패스 앞에서 시험탄은 무사히 떨어졌다. 그러나 낙하산은 펼쳐지지 않았다. 시험탄은 원하는 자세를 잡지 못한 채 계속 곤두박질쳤다. 시험할 때마다 고도나 속도 이런 게 조건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해서 주관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속도가 좀 빠르면 빠른 대로 바람이 심하면 심한 대로 항상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긴 기다림 끝에 얻은 결과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부서지고 조각난 시험탄이 전부였다.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셈이었다. 청상어 입술을 돕는 낙하산은 필기와 초계기에서 그 운영 조건이 다르다. 필기에 이은 초계기 투하 시험을 통해 각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낙하산이 탄생했다. 이로써 국내 최초로 설계한 청상어 낙하산은 안전도와 성능 면에서 확실한 신뢰성을 확보하며 개발을 완료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수심이 얕고 난류 한류가 교차하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선 심해용으로 개발된 기존의 어뢰가 재성능을 발휘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 해양 환경에 맞는 신형 경어뢰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수중에서 표적을 탐지하고 탐지된 표적을 추적하는 음향 탐지. 사람의 눈과 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어뢰의 맨 앞부분에 위치한다. 어뢰는 표적 탐지를 위해 음파를 사용하는데 청상어의 주요 목표물이 되는 잠수함은 소음이 작아 수동 탐지가 어렵다. 따라서 어뢰에서 신호를 보내 표적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다시 탐색하는 능동 탐지 방식을 사용한다. 수심이 깊지 않은 천혜역 대륙궁에서는 물속에서 음파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표적, 수면, 배저 반사음이 복잡하게 혼합돼 표적 탐지가 어렵다. 이로 인해 잘못 탐지할 확률 또한 높다. 이렇게 복잡한 수중 환경 속에서도 표적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곧 세계 최고의 음향 탐지부가 되는 것이었다. 최상무는 우리 바다 환경에 맞는 음향 탐지부 개발을 시작했다. 청상어의 크기가 백상어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그런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백상어보다는 훨씬 회로 설계라든지 알고리즘 설계라든지 굉장히 백상어보다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속에서 발사되는 백상어와 달리 공중에서 투하되는 청상어는
물속으로 들어갈 때 음향전환 장치에 전해지는 입수 충격이 문제가 된다.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음향전환 센서는 입수 충격에 깨지기 쉬운데 그럴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해결 방법을 고민하던 연구원들은 입수 시 속도를 계산해 거꾸로 물대포를 만들어 쏘는 방식을 착안해냈다. 3초, 2초, 1초, 제로, 점화. 이 시험으로 입수 충격에도 견디는 완벽한 음향전환 장치가 완성됐다. 충격 양은 사람 몸이 아파트 한 10층 정도에서 떨어질 때 받는 충격량하고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량을 여하히 견뎌서 센서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 한편 세계 최고의 성능을 목표로 직경 32cm, 길이 40cm 이내의 공간에 모든 기능을 구현하는 신호처리 장치 개발에 돌입했다. 그러나 첫 제품을 만든 결과는 참담했다. 청상화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3분의 1 크기로 줄여야만 했다. 어뢰 음향 탐지부 성능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탐지 거리다. 그러나 국내 형편상 실제 잠수함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대신 청상화의 표적이 되는 잠수함의 축소 모형을 제작해 필요한 자료를 얻어야만 했다. 이렇게 개발된 음향 탐지구의 성능을 최종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해상에서 실제 잠수함을 대상으로 시험이 확대된 것이다. 좁은 수조에서 모형 잠수함을 통해 가까스를 얻어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한 번 출항하면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망망대해에서 파도와 싸워가며 시험이 진행됐다. 그러다 보니 계속되는 시험의 고단함보다도 고약한 배멀미에 연구원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다. 이렇게 열악한 국내 연구 환경과 험난한 파도와 싸우며 세계 최고의 음향 탐지부는 완성돼 갔다.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퇴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는 배를 못하겠다. 지금 바다 밑은 소리 없는 전쟁 중이다. 고속 잠수함의 발전 추세에 발맞춰 수중 핵심 무기인 신형 정거리의 성능도 향상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이중 선체 구조를 갖춘 잠수함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닌 탄두 개발 역시 필요해졌다. 최근 개발되는 정거리는 고성능 화약을 포함한 지향성 에너지 탄두가 적용되는 추세다. 세계 최고 신형 정거리의 위력을 상징하게 될 동급 최강의 탄두 개발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탄두팀이 뭉쳤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탄두팀은 서종철이 지휘를 맡았다. 경어의 탄도인 경우는 잠수함의 선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압으로 잠수함을 파괴하는 그런 탄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적은 탄도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잠수함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향성 에너지 탄두는 볼록렌즈처럼 화약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 폭발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관통형 측면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다. 지향성 에너지 탄두 개발에 있어 관통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깊이 뚫을 수 있는 관통력이 있어야 이중 선체 구조의 잠수함을 어떤 방향에서 맞추더라도 정확하게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한장에 90kg가 나가는 그런 철판들을 저희가 사람 키보다 더 높은 2m의 높이를 쌓았을 때 그것도 어떤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사람 손으로 쌓았을 때 그 고통은 말도 마십시오. 정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골병이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관통력 검증을 위한 도전이 시작됐다. 어른 키 이상 쌓아올린 철판 위에서 청상화용 탄두를 기폭시켰다.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 후 철판 깊숙이 뚫린 구멍이 확인됐다. 이로써 청상화용 지향성 에너지 탄두의 위력은 만천하에 입증됐다.
병원의 탄두의 그 어떤 위력은 탄두의 어떤 관통 깊이가 그 위력의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까지 개발된 그 선진국의 최첨단 의뢰가 대략 150cm 정도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 경우는 그 우리 탄두인 경우는 약 그 이상의 일단 관통력을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다. 잠수함 이중 선체 구조를 모사한 시험 장치를 이용해 실제 물속에서의 관통력 확인 시험에 돌입했다. 고성능 화약을 포함하고 있는 탄두 시험에서는 사소한 실수가 귀중한 인명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 시험마다 긴장이 연속됐다. 4초, 3초, 2초, 1초, 발파. 해상에서 진행되는 시험에서 훌발탄은 곧 시한폭탄이라 들어먹다. 기폭발을 완전히 제거해야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이 순간만큼은 백전노장 연구원의 손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담당 연구원과 탄두 책임자 두 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그때의 시험을 생각해보면 사선에 들어갔다는 그런 기분이고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은 그런 시험이라고. 초, 영초, 발파, 발파. 불발의 원인이 됐던 누수 현상을 해결한 후 2차 시도에서는 완벽한 성공을 맛봤다. 세계 최고의 탄두 성능은 이렇게 입증됐다. 연습용 어뢰 발사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시험 해역. 에서 주행을 마친 연습용 어뢰는 물 위로 떠오르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부양장치다. 어뢰는 발사 후 물 속에서 주행하고 떠오르기까지 시험 과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각종 계측 자료를 저장한 연습용 어뢰를 회수해 시험의 성공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 정상 주행을 마친 연습용 어뢰가 발견되지 않았다. 시험을 마친 어뢰를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 계획대로 어뢰가 정상 주행을 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은 성공했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막상 떠올라야 되는 어뢰가 그 지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저희들은 아연 실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어뢰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탐색 작전이 펼쳐졌다. 시험 해역의 수심은 거의 100여 미터. 게다가 조류도 심해 어뢰를 찾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만 간다. 어뢰를 찾지 못하면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없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만 했다. 결국 연구원들은 어뢰를 찾지 못한 채 쓸쓸히 귀환해야만 했다. 두 달 후 분실됐던 어뢰가 머리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원인은 어뢰를 떠오르게 하는 부양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탓이었다. 그동안 연습용 어뢰에만 필요한 부양장치는 국내 개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어뢰 분실 사고 이후 국내 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6개월의 작업 끝에 이중 안전장치로 설계된 부양장치가 선을 보였다. 부양장치 역시 국내 독자 개발에 성공한 것이었다.
국내 독자 개발한 부양장치를 적용한 연습용 어뢰가 첫 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떠올랐다. 그때였다. 시험선으로부터 다급한 무전이 날아왔다. 또다시 어뢰가 사라지고 있었다. 연습용 어뢰가 물 위로 뜨는 과정에서 시험선의 선체와 충돌하는 사고로 부양장치가 찢어진 것이었다. 아, 잡을 수 있겠다고 했는데 무소 들어가니까 아, 그 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죠. 기쁨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모든 책임이 뭐 제가 어뢰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 시험이 실패했다는 막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몸을 날렸어 가지고 잡지는 못할 때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했으면 계속되는 해상 시험. 연습용 어뢰가 파쇄된 후 예상된 시간보다 미리 떠오르는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1분이 급이었다. 빨리 1분이 지나야 되는데 1분이 지나야되는데 그 1분만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전지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1분 지나는 시간이 가장 그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죠. 그때는 마의 1분이라 불리던 해상시험 실패 원인은 어뢰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추진 전지에 있었다. 세계적인 기술 발전 추세와 군 요구 성능을 고려할 때 40노트급의 고속 추진력을 내는 전지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 신형형 어뢰 총상화의 추진 전지 개발은 공영경의 책임하에 진행됐다. 그러나 당시 국내 기술로는 목표 성능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개발 초기엔 프랑스 전지를 도입해서 쓰되 국산화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전지 개발은 순탄치 않았다. 세계 최첨단 성능을 자랑하는 프랑스 전지가 문제를 일으켜도 원인을 밝힐 수가 없었다. 프랑스 업체 관계자들이 보내온 답변은 상황을 더욱 절망으로 몰고 갔다. 불란스 전지를 쓰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 더 시간이 경과되면 이게 더 시간이 걸리겠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를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국내 개발 박차를 가야 된다 하는 결심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후 추진 전지팀은 국내 독자 개발로 분양을 받고 연구에 몰두했다. 알루미늄 산화근 전지의 경우 에너지 밀도가 높은 대신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일반 전지보다 수소가스 발생량이 많아 실패 시 강력하게 폭발한다. 특히 육상에선 그 위력이 더 컸다. 현재 실패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소선될 때마다 비용이 펑펑 날아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알루미늄 산화근 전지는 바닷물과 혼합되면서 전해질을 용해시키는데 그때 발생하는 수소가스와 열을 원활히 배출시키지 못해 폭발의 원인이 됐다. 추진 전지팀 연구원들은 수소가스 배출 경로를 단축 보완한 시험장치를 마련하고 시험을 반복했다. 육상에서 검증해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역시 결과는 실패였다.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었다. 일단 성공이나 실패 두 번째 문제고 폭발을 안 해야 되니까 일단 그 청사가 직접 투자해갖고 해상시험을 한번 해달라고. 집을 팔든지 땅을 팔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진짜 비용을 감당해서라도 나중에 실패를 한다면 그런 비용까지도 감수를 하겠다.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육상시험의 한계를 절감한 추진전지팀은 해상시험의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육상에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바다 나가서 실험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거죠. 어차피 구성품이라는 것은 각자 단독적으로 정상적으로 동작이 먼저 돼야지 어뢰라는 시스템에 물렸을 때 동작이 되는 게 돼야 되죠. 마침내 국내에서 개발한 추진전지를 탑재한 어뢰의 해상시험이 허락됐다. 제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바닷물 속에서 전지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결과는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전혀 출전한 추진전지는 바다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수중청음기 줄에 걸려 주행을 종료한 어뢰 시험은 실패였다. 어뢰 시험 전체로는 실패를 했는데 전지는 성공해서 좋았는데 그거 갖다가 어뢰는 실패했는데 남 앞에서 웃지는 못하고 그냥 웃음은 떠오르고 표정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계속되는 해상시험에서 추진전지 문제로 실패가 반복됐다. 추진전지팀은 주위로부터의 차가운 질책과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었다. 실패가 계속되자 연구원들도 지쳐가기 시작했다. 그 전지가 실패의 책임은 모든 가족이기 때문에 전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죄수와 같은 사실 그런 심정으로 정말로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상하를 운영하게 될 해군 측에서 주관하는 운영평가 시험에서 추진전지가 또다시 만점을 찍었다. 노후된 추진전지 문제로 1차 운영 시험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8개월 후 합격 조건이 더욱 강화된 2차 운영 시험이 진행됐다. 바닷속에서 정상적으로 표적을 찾아 추진하던 청상아가 표적을 코앞에 두고 떠올랐다. 이번에도 전지가 문제였다.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군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전투용 사용 불가 판정이라는 도장을 제 손으로 직접 찍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전투 사용과 불합격 판정,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지난 2003년 8월, 국내 무기 개발사에 유례가 없는 초특급 프로젝트가 준비됐다. 해상에서는 전투탄을 탑재한 함대함 유도미사일이 발사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 멀리 떨어진 표적함을 정확히 명중시킨 함대함 유도미사일은 화려한 성공을 타전했다. 반면 같은 날 같은 장소 수중에서 발사된 백상어는 표적에 못 미쳐 폭발했다. 두 번 연속 청상어 전투형 사용 불가 판정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상어까지 실패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청상어와 백상어 개발의 책임을 맡았던 이재명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왜 세상에 바다가 있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 바닥 없으면 이거 만들 필요도 없는데 그런 진짜 지긋지긋했습니다. TV에서
바다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면은 저는 채널을 돌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올해 개발팀 연구원들은 정면 승부의 길을 선택했다. 해군 측에서 요구한 두 차례에 걸친 전투탄 사격 시험을 받아들인 것이다. 전 세계 어뢰 개발사에 전례가 없는 최초의 도전이었다. 전투탄 사격 시험 시 명중을 확인시켜줄 표적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뿐만 아니라 잠수함을 실제 표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 어뢰가 주행해서 모의 표적을 어떻게 명중시키는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었다. 얼마나 수중에서 명중 정확도가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시험 결과 청상어 음향 탐지부 및 그 유도 제어부 성능이 수중에서 진짜 주먹만한 그 센서를 정확하게 맞출 정도로 그렇게 정확도가 뛰어난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명중 정확도 시험 결과 연구원들은 청상어의 명중 정확도에 자신감을 얻었다. 이후 잠수함을 대신할 대체 표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청상어 전투 어뢰 시험 준비는 박영일의 주도 아래 진행됐다. 큰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큰 물건을 동해까지 그리고 시험을 하는 해역까지 끌고 가서 다시 회수를 하고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산넘어 산이라는. 그 무렵 철강 자재값 상승으로 대체 표적 제자가 필요한 철강재 가격이 두 배로 껑충 뛰었다. 또 한 번의 고비였다. 처음 구상했던 삼축 대체 표적을 과감히 포기하고 명중 확률이 떨어지는 평판 형태의 대체 표적으로 크기를 축소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한편 수심 60m 아래에서 흑약을 터뜨린 결과 2m 이상 물거품이 발생했다. 이는 표적을 견인할 장비도 위험하다는 의미가 된다. 네. 폭 15m, 무게 65톤에 이르는 대체 표적을 시험 해역까지 운반하고 내리는 작업이 난제로 다가왔다. 배 안으로 바지선 가운데 커다란 구멍을 내고 그 사이로 표적을 내리는 방법이 논의됐다. 아, 이런 구멍을 뚫어서 그 충격이 흡수되고 또 하가하고 인양하는데 안전하게 이런 업무를 해야 될까. 대체 표적을 제작하는 사이 백상어는 목표물인 소형 퇴역함을 모든 연구시키며 세간의 불신을 종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단 두 번밖에 허락되지 않은 기회. 마침내 전투 탄두가 탑재된 신형 경어뢰 청상어가 조립 완료됐다. 다음 날 신형 경어뢰 청상어의 명중 신호를 향한 도전장이 던져졌다. 만약 한 치의 오차라도 발생한다면 지난 10년 세월의 땀과 눈물이 물거품으로 되돌아갈지도 모르는 일. 청상어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첫 번째 전투어뢰 발사 준비는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바위를 달려온 표적선이 멈춰서고 대체 표적은 바닷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갔다. 발사 준비 완료.
제 운명을 감지한 듯 청상화는 물속 깊은 곳으로 빠르게 빨려들었다. 청상화가 바닷속을 주행하는 시간 동안 통제실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잠시 후 멀리 시비에서 수중 충격파가 전해져 왔다. 명중, 첫 번째 전투월의 시험은 성공이었다. 중국이야 살았다오. 너 살면은 내 살고 여기 배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산다. 일주일 후 운명의 날이 밝았다. 마지막 남은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었다. 그때 저 멀리서 전투어리를 장착한 초기기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연구원들의 심박수는 어뢰 주행 속도에 따라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떨리고 진짜 멍하더라고요. 청상화는 곧바로 재탐색에 돌입했다. 등전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면 하는데 아 이제 됐구나. 순간 표적에서 빛이 하늘로 치솟았다. 표정물이 해상 위로 떠올랐을 때 그때 마지막을 보고 아, 과연 성공했구나. 이제는 그동안 고생했던 건 진짜 끝나는 거구나. 어뢰 개발의 역사가 거의 없다시피 한 국가에서 한 번에 세계 최고하고 동급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공했다는 애가 세 명인데 애를 누가 다른 사람이 욕을 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청상어, 백상어를 터무니없이 욕을 하면 그건 못 받아들입니다. 150년 역사를 간직한 무기 선진국들에 비해 초라한 어뢰 개발사. 그러나 우리는 해내고야 말았다. 세계 최고의 탐지 능력과 주행 성능, 그리고 단독 위력을 자랑하는 신형 경월의 청상화가 마침내 탄생한 것이다.